이제 이번 코너는요, 하늘 아래 같은 뷰티템은 없다 확인할 시간입니다. 유후! 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MC들의 파우치 3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도 야심찬 뷰티템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 바로 파우치 공개로 들어가 볼게요. 누가 먼저? 네. 사실 널만한 뷰티템 아닌데 제가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네. 이게 크네요. 우와, 이게 뭐예요? 이제 탈모 샴푸예요. 탈모 샴푸. 네, 네. 탈모 샴푸도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탈모 샴푸 하면은 진짜 아, 나이 드신 분들만 써야 된다. 약간 네. 머리 빠지시는 분들만 네네. 써야 된다 이런데. 네. 이미 빠지고 있는 분들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미리 관리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탈모 샴푸 진짜 많잖아요. 근데 진짜 효과가 좋다는 제품은 사실 많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냥 제품이었으면 안 들고 나왔죠. 이 동익잎 보감에 하수오라는 성분이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어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하수오라는 성분이 이 샴푸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을 더 이렇게 튼튼하게 가꾸어주고 또 두피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이 샴푸를 제가 탈모 예방에 좋다고 추천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방에만 좋나요? 이게 탈모 샴푸이신 분은 걱정하시겠죠? 아니죠. 이게 특허받은 발효 홍삼 성분이 여기에 가득 또 들어있어가지고 탈모 완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 탈모가 걱정이거나 탈모가 시작된 분들한테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아, 진짜.